또다시 날이 밝았고 유격훈련의 강도는 전날보다 더더욱 세졌다. 하지만 우리 소대는 후배의 배려로 아주 편안하게 유격훈련을 즐길 수 있었다. 35원 올빼미 빨리빨리 뜁니다. 똑바로 못합니까? 본 코스는 막타워 코스로서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상공에서 낙하하는 훈련이다. 위험한 코스인 만큼 긴장 바짝 하도록 한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막타워건 정말 무시무시하구만. 저기서 뛰어날 생각을 하니 아찔합니다. 막타워는 장애물 코스 중 가장 위험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자지한 코스다. 단단히 각오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한테 신병 있잖아. 맞아. 신병. 그게 유격 대장님이 계셔서 열에는 힘들답니다. 이런 진짜 말년에 막타오라니. 말년에 막타오라니! 대신 후배가 이 코스만 마치면 편안히 쉬게 해주겠답니다. 그래? 예. 그럼 얼른 끝내고 푹 쉬자. 막타오로! 예. 이동! 예. 메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메인 이름 세 번 외치면서 하러 옵니다. 인정아! 임정아! 임정아! 사랑한다! 방울범이 앞으로! 자! 21번 올범이 하강준 믿었습니까? 아! 왜 그럽니까? 어디 아픕니까? 내 머리! 고소 공포증으로 인한 심장 통증이 대뇌 전두엽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21번 올빼미. 유격 대장님, 21번 올빼미가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볼까? 기절한 놈이 잽싸게 잘 도피하는군. 복싱해도 되겠어? 죽이 벼뜯기고 싶어? 다음 주에 훈련하러 다시 올래. 뛰겠습니다! 21번 올빼미! 하강준비 끝!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전 애인이라도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공인 거꾸로 신은 미숙이 나쁜 기집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강! 하강! 끝! 완전히 막 나오라니! 방울빼미, 앞으로! 드디어 내 차례가 찾아왔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조교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42번 올빼미,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2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럼 예전 애인이라도 부릅니다!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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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수빈이라고? 설마 방송반 후배 윤수민? 둘이 사귀었었어?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면 나랑 수빈이랑 사귀고 있을 텐데. 순간 내가 이 녀석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떠올랐다.
갑자기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떠나버리는 수민이 새 남자친구가 형이었어! 그래서 연락도 끊었던 거야. 그치? 현수야, 내가 그럴 옳은 게 아니라... 후배는 나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했고, 우리 소대는 해가 질 때까지 막타워 24연속 하강신 기록을 세웠다. 김병장이! 자, 벼락, 똥 바로 못합니까? 자, 유여자 백공감 빠르면서 부복은 왜 이렇게 느립니까? 유격 훈련 끝나는 그날까지 특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말년의 포복이라니. 말년의 포복이라니! 아이고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부대 들어가면 뒤졌어. 뭘 꿍시렁댑니까? 42번 올빼미 좌로 굴러! 좌로 굴러! 후배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충격과 공포의 유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죽어라 구르다 보니 어느새 유격의 마지막 날이 밝아왔다.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지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화생방 코스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화생방 코스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드디어 유격 훈련의 끝판왕이라 불리우는 화생방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